안녕하십니까, 자취요리 벙땡입니다. 오늘은 프라닭에 기존의 악마치킨에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되어 더 강렬해진 매운맛으로 나온 마블로 악마를 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리스타트. 이번 프라닭에서 마늘과 불맛으로 강렬하게 업그레이드 된 마블로 악마가 출시되었습니다. 치킨 위에 가득 차있는 파, 마늘, 더블 후레이크가 꽉 차고 기분 좋은 매운맛이라 더욱 경상북도 구미를 당기게 해줍니다. 이건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집 근처 마트나 빵집에서 이런 모니빵 하나 가지고와가지고 빵을 반 갈라주고 마블로 악마에 같이 오는 이 고추 마요 소스를 빵 안쪽에 펴발라줍니다. 쓱싹쓱싹. 여기에 집 근처 화단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풀떼기 한 장을 깔아주고 맛있는 마블로 악마 살코기 올려주고 소스 발린 빵으로 다시 뚜껑 닫아주면 간단하게 미니 햄버거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진짜 햄버거 느낌 나게 빵 위로 통깨까지 올려주면 비주얼적으로도 완벽한 미니 햄버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추 마요 소스와 매콤한 마블로 악마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미니 햄버거는 먹어보지 않고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휙. 이번에는 아무 라면을 준비해가 면사리를 삶아준 뒤 라면 스푼은 절반만 넣어줍니다. 그러고 치킨을 어느정도 먹고 남은 살코기를 대충 짓뜨드가 바닥에 자박하게 깔린 양념과 잘 섞어준 뒤에 쪼물쪼물 먹을 만큼 넉넉하게 올려주고 우습게 참기름 한 바퀴 싹 둘러주고 치킨과 라면이 잘 섞이도록 흔들어 제껴줍니다. 섞어. 여기에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는 전구질을 잘게 썰어준 뒤 면이 안 보일 정도로 넉넉하게 흩뿌려주고 만약 부추가 없다면 다른 초록초록한 채소를 올리셔도 좋습니다. 부추 위로 한 번 더 살코기를 올려가 치킨 라면임을 강조시켜줍니다. 그러고 통깨까지 살짝 뿌려주면 맛있게 매운 마블로 악마와 라면으로 한 번 더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볶음라면 스타일의 치킨 라면이 완성됩니다. 매콤한 마블로 악마와 라면의 조합은 마 젓가락을 멈출 수 없는 맛입니다. 이번에는 이름만 들었을 땐 어려워 보이지만 만들어보면 굉장히 쉬운 치킨 타코 가봅시다. 먼저 아프리카 친구 노란 파프리카를 4분의 1개만 다져준 뒤 남은 치킨 위로 올려주고 만약 파프리카가 없다면 같이 오는 노란 치자 치킨무를 대충 잘게 다져준 뒤 파프리카 대신 올려주면 좋습니다. 추가로 양파 반개도 대충 기형이 대가리 맨키로 쇼핏하고 입체감 있게 다져가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이제 잘 섞어주면 섞어 정말 맛있는 타코의 속재료가 됩니다. 추가로 이런 또띠아를 준비해가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팬에 또띠아를 올려주고 은은한 약불에서 한번 구워줍니다. 그러고 만들어둔 속재료를 또띠아 절반 크기에 맞춰서 올려주고 반으로 접어준 뒤 한 번 더 모양을 잡아가 구워줍니다. 이제 먹기 좋게 잘라준 뒤에 파슬리까지 뿌려주면 이게 막 요즘 MZ세대에서 그렇게 핫하다는 치킨 타코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맛있는 매콤한 마블로 악마는 아주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외에도 매콤한 소스가 맛이 좋기 때문에 뜨사리를 추가하거나 멸치 감자를 치킨과 같이 먹어도 막기가 막힐 겁니다. 오늘 밤엔 프라닭의 마블로 악마를 한번 드셔보이소.